약간 민망한 그런 화면이라고. 아니 근데 컴백을 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하더니 얼마 전에는 음악 방송 1위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꾸준히 인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실감들 하고 있습니까? 실감하나요 언니? 네, 아니 또 아무래도 저희 미라클이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셔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확실히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보다 댓글 수도 엄청 많아졌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민영 딸들. 네. 네. 와, 그리고 1위 하셨던 날 네. 마침 저도 그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네, 근데 그날 또 미미 선배님께서 이게 넘어지셨는데 네, 댓글을 진짜 자연스럽게 하셔가지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광경 한 번 더 보고 가야겠죠? 네, 네 자, 보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 하늘로.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거. 약간 안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무음. 아이디가 넘어져서 무음이라고. 이렇게 원민영이. 회사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습니까? 뭔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아니, 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전날 저희가 두 번째 2주차였죠. 2주차였는데 처음으로 생방송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방송이니까 좀 이제 힘을 더 주자 해서 더 멋있게 걸어 나갔는데 앞에 조그만 저게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넘어졌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순간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들려서 공중에 떴거든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앞에 저희 팬분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서 네. 너무 창피해서 아 이거는 빨리 일어나야 돼. 그래야 넘어갈 수 있다 해서 얼른 일어나서 다치진 않았어요? 아 전혀 다치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심지어 그 자세도 진짜 멋있었어요. 약간 수양놈 추면서 이렇게 인어 뭉든 줄? 네. 안녕 이렇게 혹시 공연 도중 넘어지거나 또 가사를 까먹었거나 했을 때 선배님들만의 대처법이 있다면? 오늘 승희 언니가 맞아요. 음악 방송에서 오늘 제가 신발끈이 풀어져가지고 신발끈이 풀어져서 신발이 점점 느슨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그냥 신발을 뭐 발목이 꺾이거나 아니면 뭐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금방 이제 멤버들 돌아가는 안무를 이제 빨리 붙여서 뒤로 집어넣어요. 어떻게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춤을 이렇게 추다가 네. 이게 긴 게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발목 불안해. 이렇게 된 거죠 신발이. 그래서 추다가 점점 이게 허실렁 해지기 시작하더니 신발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까지 됐어요? 어떡해요? 신발이 풀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다가 아 좀 눈치 보다가 돌아가는 파트에서 살짝 이렇게 숙여서 그래서 뒤로 헤! 이렇게 들어가 놨어요. 이 방송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방송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 정말요? 와. 아 이거 진짜 아, 네. 프로 아이돌로 오마이걸 선생님입니다. PR로 프로. PR로 네. PR로 오마이걸 PR로. 네. 아유 역시 대단합니다. 자 넘겼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얼마나 네. 서로 가까운 사이인지 가까운 알아볼 수 있는 셀럽 TMI 시간입니다. TMI. 네. 멤버의 근황을 서로 소개해주면 되는데 네. 정말 멤버만 아는 근황 있잖아요. 산삼 같은 깊숙이 숨겨진 그런 근황들을 네. 투머치일수록 더욱 좋으니까 한 번씩 TMI 근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가면 되나요?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서열이 있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가보죠. 그런 식으로 가보죠. 서열이면 언니부터 리더. 아, 제가 또 승희는요. 요새 저희가 어저께 박지민 씨 있잖아요. 네. 피프티앤드 박지민 씨가 있는 MC를 하는 방송에 갔다 왔어요. 그 이후에 친해져가지고 지금 문자를 나누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너무 귀엽다면서. 지민이 좋아.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너무 귀엽습니다. 네. 조금 더 하나씩 더. 조금 더 뭐 하나 얘기해주세요. 네, 그리고 승희가 요새 굉장히 귀여워졌어요. 어머, 네. 요즘이라네. 원래 귀여우셨는데? 네? 그래요? 네. 원래 귀여웠어요? 원래도 귀여워요. 이렇게 팀킬이 들어가요. 아, 네. 어떤 다른 분들은 네. 무슨 뭐 그런 같은 거? 아,
이렇게 한 명씩 가는 게 아닌가요? 아닐까요? 아, 예, 계속 승희 언니의 승희가 아니 다 뭐 돌아가면서 아, 언니가 승희 아, 제가 비니의 네. 근황을 얘기를 하자면요 비니가 뭐지? 저거 뭐야 요즘 활동하는 친구들 중에서 우주소녀 이제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방송국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또 나누고 그런 근황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표정인데요? 나에게 또 한 번 근황이 있었는데 친구들 한 10번 이상 말한 것 같아요 네. 네. 친구들 뭐야 친구들 약간 비니 동절인데 지금 비니 동절 비니 동절 맞아요. 그런 근황을 요즘 그렇죠. 제가 봤습니다. 네. 맞아요. 또 제가 봤어요. 동기였다. 네. 동기가 많아서. 그리고 요즘 이렇게 5대5로 네. 앞머리를 또 이렇게 가르마를 바꿔가지고 예뻐요. 네. 오, 요즘 감사합니다. 이 머리를 자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굿굿. 네. 저 아 언니 뭐예요 요즘? 어떡해. 정말 친한 사이일수록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네. 제가 제일 최근에 봤던 건 언니가 양치됐나요? 타코야끼 죄송합니다. 타코야끼 만드는 아, 맞아, 맞아. 선물 받아가지고 아~ 그걸 만드는 되게 잘 만들더라고. 엄청 타코야끼 타코야끼 만들고 맞죠? 타코야끼 엄청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숙소에서 자꾸 뭐지? 요리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맛있었나요? 아, 언니 진짜 요리 잘해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제가 그거 브이앱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 방송이 끝나고서도 이제 말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자, 들어와. 아니, 무슨 얘기 아니요, 끝나고, 아니요. 끝나고 나서도 회사분들이랑 다시 만들어서 다. 오, 와, 진짜 맛있었어. 근데 뭔가 약간 되게 요리를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리 잘해요. 약간, 약간 요술공주 느낌이 있어. 와! 요술공주 느낌이. 손재주는 엄청 좋아. 느끼하고 이런 거. 아, 버터. 요술공주. 아주 좋습니다. 네. 아린이의 근황은 뭘까요? 네일 바꿨잖아요, 아린이. 아린이, 아, 맞아요. 네일을 바꿨어요. 오! 빨갛냐! 저희가요! 빨갛게. 빨갛고, 뽀짝뽀짝한 걸로 바꾸고. 그러니까 아린이가 요즘 앞머리를 넘겨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귀여움이 맞아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아린이 무선 이어폰 쓰다가 이제 유선 이어폰 써요. 뭐야?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렸어요. 진짜 TMI다, 진짜. 진짜 TMI다. 대박이다. 아린이 귀여워. 그래도 갑니다. 이어폰 잃어버린 자. 네. 유아는요 요즘 간장게장을 많이 먹고 있어요. 언니가 간장게장 맛에 빠져가지고 간장게장을 많이 먹고 또 뭐 했을까요? 그거 근데 제가 기억하는 간장게장이요 한참 전이에요. 한 달 전쯤. 한 달 전인가요? 언니 요즘 갈등하고 한 달 전인데 저 근래에 TMI는 없나요? 자 이렇게 오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래? 네. 카톡으로 하겠네요. 달고나! 최근에 그 저희가 나누는 그 메신저 있잖아요. 네. 네. 말 나누는 네. 메신저. 깨톡? 그 깨톡. 네. 깨톡을 그 누구냐 미미랑 같이 찍은 사진으로 바꿨죠. 오, 아, 바꿨어요. 진짜 TMI 이거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아, 네. 그래서 부러웠어요. 너 나가는 거라 했잖아. 아, 맞아요! 전 안 합니다. MC가 필요가 없다. 서로 잘 놀아, 서로 잘 놀아. 좋아요. 자, 마지막 근황 가야 되나요? 네, 지호의 근황. 우리 지호는요, 제가 최근에 달고나를 많이 먹었는데 그걸 사준 사람이 여기 있거든요. 아, 지호. 멤버들 생각해줘서 만원어치 정말 많이 사왔어요, 달고나를. 그래서 그러고 요즘 지호가 잠을 많이 못 자는 일이 많아서 옆에서 볼 때 안쓰럽고요. 그래서 잘 때 제가 이렇게 그 담요 덮어졌어요. 오~ 오~ 네. TMI, TMI. TMI, TMI. 몰랐다, 이거 몰랐다. 그니까. 머리 몰랐다, 자, 이거 보면 알았어. 마지막 쪽까지 돌아와야죠. 네, 저는 리더? 효정 언니는 요즘에 일단 밤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밴드를 붙이고 있고요. 맞아요. 아이고. 무릎에 밴드를 붙이고 있고 네. 요즘에 또 저희 회사에 동네 친구가 생겨가지고 네, 이제 동네 친구랑 망원동 순회하는 걸 즐기고 네, 있고요. 즐기고 있습니다. 아, 뭐 데뷔하시는 분인가요? 아, 아니요. 아니, 일반 친구. 네, 일반 친구. 네, 부럽다. 네. 좀 부럽다. 자, 이렇게 오마이걸의 최근에 아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TMI들을 네. 알아봤고요. 네. 자, 출구 없는 매력돌이죠. 오마이걸과 함께하는
네, 실시간 방송이니만큼 아이엠셀럽을 실시간 검색어로 저희가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마이갓 선배님의 사랑스러운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네이버에 아이엠셀럽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따라하지 마. 할 거예요. 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더 게임옷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엠셀럽 에서는 누구나 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누가 개를 타게 될지 기대해 보면서요. 셀럽 개 모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마이걸에게 궁금한 점이나 보고 싶은 미션이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 개원들에게 직접 받은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자, 리듬을 지배하는 자. 나는 닉네임을 가르친 흥부자 옴둥이들의 흥 참기 미션 수행해 주세요. 네. 하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아이엠셀럽에 네. 한번 나왔었을 때도 진짜 어마어마한 그 흥을 그 뿜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됐죠. 그죠, 그죠. 어떻게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아, 우린 진짜 흥이 많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실까요? 아니, 뭐,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인간 신체의 70%가 수분이다. 아하. 하지만 저희는 70%가 약간 흥스인 것 같아요. 아, 언니가 90%. 둘이 90%. 나, 너 둘이. 그러면 멤버들이 봤을 때 가장 흥이 많은 멤버는 누구? 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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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기만 해도 엄청 많으세요.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봐요. 자, 우리, 자, 우리 멤버지만, 우리 멤버지만, 아, 이 흥은 좀 아니지 않았나? 약간 부끄러웠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지금, 아니지, 지금, 지금. 지금. 그 승희 씨는 보면은 제가 방송 때도 보면은 그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네, 맞아요. 이게 있더라고요. 브랜드곡이나 뭐 이런 거 대기실에서 봐도 본인이 뭔가 생각 사람들의 집중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흥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말 진짜 좋은 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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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도 아까 여기 대기실에서 뵀었는데 갑자기 보자 이렇게 저를 마시자마자 안녕하세요. 와, 너무 좋은 기운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 대표적으로 흥부자가 이 두 명인 것 같아요. 네. 두 분씩 같은데 이 두 분이 스스로 아니 서로라고 할까요? 아, 서로 서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서로가 이때는 좀 얌전해지는 것 같다. 얌전해지는 네? 있을까요? 지금 진짜 어렵지만 한번 해볼까요? 잘 때 저 잘 때? 어 언니도 잘 때 지금 세상 이 사람들 그걸 지금 대답이라고 하는 거야? 잘 때는 누나 나 지금 잘 때 세상 멤버분들 대답이 없으세요? 없는 건가요? 진지한 노래 부를 때 아 맞네 맞네 프로듀서 할 때는 조금 되게 진지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지한 노래 부를 때 아련한 매력이 있었는데 발라드 부를 때 그러면은 자 두 분이 봤을 때 나머지 멤버들 중에서 그래도 흥이 좀 있다 아니면 흥이 있는데 나 때문에 아, 참고 있는 것 같다. 저 비니 비니 둘이 너무 비니, 좋아해. 비니가 사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 아, 약간 샴페인 같은 아이예요. 아, 샴페인 와인 그런 것 같은 아이. 저희가 약간 샴페인 마개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둘이 약간 와인 마개 같은 느낌이고 저희를 꼭 하고 나면 이 친구 팍 하는 아이예요. 아, 내적되어 있군요. 장난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어, 전 상상 못했는데 선생님 받은 게 기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흥부자 옴둥이들의 자, 이름 좀 자기 제어 능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 네, 그 친구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규칙을 설명해 드리자면 총 4곡의 노래가 랜덤으로 플레이 되고요. 네. 노래가 나오는 동안 흥얼거리거나 또 들썩이면 실패. 아이. 챌린지에 실패한 멤버는 벌칙 수행이 있는데요. 뭘까요? 벌칙이 후! 후! 무반주 섹시 타임! 예! 오케이. 자, 다 들으셨죠? 네. 이 게임이 아시죠? 네. 네. 자기 제어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7명 나와서 일렬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장난 왜 벌칙이 더 되겠죠? 아니, 제어 능력 하면 또. 세 명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셋을 붙여놓을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 위험해요. 자, 승부욕이 강해서. 자, 어떻게 음악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흥을 참아야 됩니다. 네. 나 이거. 자, 음악이 준비됐습니다. 나 이거 잘할 것 같아. 음악 플레이! 물타오네. 오! 진짜 나갈 수 있지? 나 이거 진짜 나.
참는다고요? 이렇게 힘을 참는다고? 와. 자, 다음 곡은 힘을 참기가 진짜 어려운 노래입니다. 다음 곡 플레이! 목소리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나온 거야. 우리 대표님의 노래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오마이걸에서 대표님을 정말 사랑하는 네 분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네 분이 정확하게 나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우수사원이래. 우수사원. 그렇죠. 우수사원. 나한테 쳤다. 나한테 쳤다.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을 봐야겠죠. 네. 자, 걸리신 네 분은 네. 와우. 저 이게 더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자, 어떻게? 한 번씩 줘요? 아니면은. 역시 방송을 알아. 방송을 알아. 한 번씩 섹시 댄스. 아, 섹시 댄스. 섹시 댄스. 무반주입니다. 무반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합시다. 너도 해. 시간 정합시다. 5분으로 할까요? 아, 저는 좋아요. 저 팬이니까요. 안 돼, 안 돼. 5분 너무 길어요. 그래, 그래, 그러면은. 나 10초 하려고 했는데 그냥 10초 하자. 자, 그래 10초 합시다. 10초, 10초, 10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초. 10초. 나는 더 하고 싶다 하면 더 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또 그 스윙가 준비돼 있네, 벌써. 와, 그래. 자, 그러면은, 자, 아니,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자, 맨 늦게 나온 사람이. 오케이. 16초로 갑시다. 와, 잠깐만. 자, 시작! 1, 2, 야, 이게 뭐야? 자, 봐봐, 길 수 없으니까. 3, 4, 5, 섹시해, 섹시해, 섹시하다. 9, 10, 넥스트! 와, 멋있어. 멋있어. 약간 준비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잘했다! 준비했다, 준비했다. 자, 다음! 가위바위보, 진다, 가위바위보. 시작! 1, 2, 이 친구 무서워! 와! 7, 8, 말고는 무서워! 갑시다. 여수민님 보여주세요. 15초. 15초. 시작. 1. 오. 2. 기다려왔어. 시간이네. 시간이네. 오. 6. 7. 야. 8. 9. 10. 11. 12. 더. 14. 14, 15, 와우! 와! 자, 여기서 나는 더 섹시하게 할 수 있다. 난 더 할 수 있다. 파워 섹시. 자, 그럼 방송. 자, 루, 방송! 어떻게? 아, 저 지금 섹시 전망이 아닌데. 아무 의미가 아니야? 아무 의미가 아니야? 안 무서운 거예요? 몇 초? 30초. 30초, 오케이. 아, 30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2초. 12초.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가자.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시작. 자, 2, 3, 3, 4. 귀여워. 귀엽다. 6, 7, 8. 10. 11. 맞다! 우와!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알았어, 지금. 와. 마지막 노래 나올 때. 네. 자, 대표님 노래인지 알았다, 손. 아, 알았다. 아, 우수사원. 우수사원. 아유,
팬님 사랑합니다. 보여주세요. 일단 그냥 들어요. 아, 너무 순진순진해갖고, 네. 다들 알고 있었네요. 네, 사장님 노래인지. 당연히. 아, 역시, 네. 경고 사원인 걸로. 사장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나요? 굉장히 존경스럽고,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거의 수상수상급인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적당히 뭐든지. 알겠습니다. 팀을, 팀을. 아, 괜찮습니다. 저도 저희 사장님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그렇죠. 아, 방시혁 씨 노래 안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다음 또 질문 있죠? 네. 굴린님께서 원주 비행단에서 맨 앞에서 응원봉 흔들던 미라클입니다. 아, 크크. 최근까지 군부대 콘서트 순회하셨는데 어땠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 군부대 콘서트 순회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네, 저희가 또 금연 캠페인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군부대에 이제 가면서 금연 캠페인을 해서 이제 금연하라고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좀 관객에 따라서. 네. 인기 멤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군인들은 군인들에게는 누가 더 인기가 많습니까? 아린이 되게 인기 많고 유아 인기 많고 비니 셋이 인기 많고 셋이서 본인들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군인들에게 뭐죠?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5, 4, 2, 1 아린 자, 아린씨부터. 자, 그래도 좀 이제 쑥스럽겠지만, 네. 어, 내가 내 매력을 생각하기에 군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군부대 가면은 저보다 다들 오빠세요. 알겠죠? 오, 맞아. 아마 귀엽게 슬퍼. 동생으로 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결국에. 귀여우세요. 네. 귀여워. 과연 군인들이. 동생 아닙니다. 이런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비니 씨는. 저요? 저는 그냥 머리 색깔이 특이해가지고 눈에 띄는 친구를 본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진짜로. 에이. 너무 겸손한 바보죠. 대한민국에서 염색 혼자 하지 알겠어요. 네. 그럼 샴페인 같은 매력을 보신 거예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미 씨, 네? 본인의 매력, 군인들이 어필하는. 네,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노하우가 유도할 수 있는. 저는 약간 멤버들 다 이렇게 좀 청순하고 귀엽고 이렇게 식으로 간다면 저는 이제 무대 위에서 살짝 래퍼니까 이렇게 호응 유도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아 그렇죠. 너무 힘이 날 때가 진짜 많아요. 맞습니다. 호응 어떻게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중간에 윈디데이 할 때 저희 곡에 중간에 비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때마다 항상 소리세요! 아! 춤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군인들에게는 딱 그겁니다. 이렇게 딱 그렇죠. 네, 그냥 이거 하나 해주면 난리 난다. 너무 귀엽죠. 또 이제 관객분들이 군인분들 말고 또 다른 행사도 갈 때 그렇죠. 호응을 또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거 해주세요. 네. 호응을 많이 유도해요. 승희가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오! 제가 느끼기에 약간 가족분들 좀 많이 와 있고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와 있고 어르신분들 좀 많이 와 있는 자리에서는 약간 좀 두루두루 저 남녀노소를 콕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멘트가 약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네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 약간 그래서 좀 민요도 좀 불러드리고 아, 네, 어, 네, 그래서 좀 민요도 불러요? 강원도다. 그럼 강원도 아리랑. 뭐 이런 거 불러드리고 한번 보이지 마세요. 강원도 출신 아니죠? 아니야. 아, 네. 충천 아리랑 막 이런 거 불러도. 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이런 거. 네. 비가. 네. 마이거 아리랑 참 많죠. 아니, 좀 번외한 얘기인데 근데 오마이걸을 그러니까 그 뭐 제가 그 알아본 바로 네. 뭐 네. 그 회사 내에 뭐 그 정식 뭐 보컬 트레이너? 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네. 진짜 다들 노래를 너무 진짜 노력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진짜로 네. TMI 한번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TMI네요. 자 공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공연하면 또 최근에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희가 네. 10월 20일 네. 양일간 네. 콘서트를 합니다 여러분. 네. 1분 만에 전소가 매진시키면서 그야말로 독보적 티켓 파워 입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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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켓팅 피켓팅. 네. 피해 피켓팅 맞나? 네. 피해 피켓팅. 피해 피켓팅.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희도 전에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미라클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진짜 팬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저 티켓팅 해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운됐거든요. 아~ 진짜로 아까 그 대본 리딩할 때부터 굉장히 진짜 팬이에요. 저희 춘천인 것도 안 아시고. 아, 그니까. 네네. 막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머! 얼굴 진짜 팬이어서. 저희가 감사해요.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네네. 네. 자, 혹시. 본인 콘서트 직접 해봤다. 직접 티켓팅을 해봤다. 아, 그래봤다. 하려고 했는데 탈락했어요. 어머. 네,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네. 있어요. 네. 이제 초대권을 뺄 수 없으니까 네. 직접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나머지 분들 없나요? 제 기계를 잘 못 따라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저도 약간 그런 식입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식인데. 자, 어려워요. 이번 콘서트 컨셉이 가을 동화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컨셉에 걸맞게 드라마 가을 동화 아시죠? 아, 네. 네. 이번 알고 있었어요. 원래 가을 동화를. 네. 몰라. 너무 유명하다. 아, 네. 여기. 가을 동화는 되게 모르시 약간 모르시는 분들도 아니죠. 막내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 네. 가을 동화 주인공 누구예요? 네. 순간 가을 동화 주인공 오마이걸입니다. 이럴 줄. 오! 네. 그래요. 여자 주인공. 울매. 송혜교 선배님. 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니.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 컨셉에 걸맞게 드라마 가을 동화 버전으로 와우. 콘서트 홍보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자,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자, 네, 제가요? 네. 제가 나오겠습니다. 네. 아,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10월 21일. 언제 가면 돼? 잘한다. 언제 가면 돼? 잘한다. 21일. 아, 너무 잘한다. 얼마나 올 수 있는데요? 아, 너무 커. 가족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나 친구 많아. 아, 죄송합니다. 디오마이버 흔들고 응원하시면 돼? 주먹 찍고 싶은데. 아, 이건 조인 씨 찍고 싶은데. 맞다. 아, 맞다, 맞다. 자, 다른 앨범 한번 홍보를 해보죠. 아, 주먹 넣고 싶었어.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안 해요. 네가 하고 싶어 했어. 아, 이건 뭐야? 보여드려야죠. 인간이. 안 되겠니? 이거. 아,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만 하고. 네, 그냥 하면 돼요. 네. 전화하다가. 아, 발리에서 생긴 거. 발리에서 생긴 거. 충분하게 홍보가 됐어요. 충분하게 홍보가 됐어요. 그러면 자, 뭐 이렇게 좀 연기를 하기 그러면은 네. 자, 이번 오마이걸 콘서트로 오면은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아니면 혹시 뭐 조금 나는 뭘 준비하고 있다라든가 약간의 스포일러? 약간의 스포일러? 약간의 그냥 다 하고 싶다. 첫 콘서트가 여름 동화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가을 동화가 좀 무르익었다. 괜찮을까요? 무르익은 느낌은 확실히 있죠. 네. 그렇죠. 무르익은 그렇죠. 느낌도 확실히 있고 약간 업그레이드 된 느낌도 확실히 있고 그리고 단체 커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커버 영상을 잘 찍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커버 단체 커버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개인 무대들이 아, 그걸 아주 기대 진짜로 소름돋네. 무대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와우. 자, 승희 양이 방금 들어서 봅니다. 승희 양이 어마어마하게 파격을 보여주겠다. 너가? 절대 이거는 어디 가서도 볼 수 없고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제 무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멤버들의 그 무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하. 다른 멤버들의 무대와 또 저희 단체의 무대를 통틀어서 진짜 네. 찢어놓습니다. 와, 무대 아주 씹어주셨다. 동화책을 찢어놓습니다. 와. 자, 다른 멤버들은? 살짝 약간 이거 저에게만 안 아, 그러면은, 자기 개인 무대에 스포를 조금씩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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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해. 조금씩만. 맞아요. 아, 뭐 보여준다기보다 말로. 팬분들은 지금 엄청 기대하고 계시다고 네.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지. 그래요. 어떤 스타일인지 약간 표정 몸으로 약간 몸으로 표현을 해도 되잖아요. 좋아요. 아, 그거 다 알아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언니 그만큼 팀이야? 저는요, 우선요. 아, 이거 말해, 말해. 어떻게, 어디까지 말해? 저런 거야? 아니, 저는 해본 거죠. 알려줄게요. 아, 표정만 하면 되잖아요, 언니. 아, 아 저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뭐야? 오. 우와, 불안해. 아니, 나. 직접적이지만 않으면 돼. 그렇지.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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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 딱 좋다. 딱 좋다. 딱 괜찮아. 아이고, 잘한다. 다음, 승희 씨. 어, 저는. 승희 눈썹 보여줬어. 전 눈썹 보여드릴게요. 원빈 씨인가요? 뭔가 이렇게 좀 센데? 뭔가 느낌이? 약간 아련한 선생님 보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민희 씨. 비니? 넌 약간 아, 비니. 비니? 약간 이런 건가? 오이 오묘한 학창 시절에 어. 어떤 분들이 약간 로망일 수 있는 아~ 어느 시대입니까? 2000년 될까요? 나도 확인. 오케이, 그건 스타일이 안 오케이, 네. 네. 자, 이미. 저 뭐가 있을까요? 전 모르죠. 어, 이거 선택 한번 해줘, 선택. 네? 이거 이렇게 하고. 예. 와, 스웩, 스웩인가요? 스웩 무대죠. 와. 와! 됐다! 아린이에요. 자, 아린 씨. 저는 이게 뭘까요? 도발적이요? 했습니다. 블링블링. 도발적이야. 아 블링블링이. 블링블링. 네. 오케이 좋아 좋아 이까지. 자. 저는 어. 엄마랑 함께 하나요? 네. 어 맞다 이거다 이거 맞다 아 이게 지금 딱 이거만 정확한 맞아 뭔가 되게 궁금 내가 쓰는 게 되게 궁금하다 이거다 이거다 맞다 이거였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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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엄청 매지컬한 무대입니다 매지컬 아 매직 좋아요 진짜 유시가 꽤 많나 봐요. 네, 정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제가 엄청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귀여워. 네. 마실 소년. 아마 뭐 이미 다 매진이 됐지만 앞으로도 있을 뭔가 그 뭔가 여러분들 오마이걸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계시는데 더욱더 빠지실 그런 10월 20일, 21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오우. 생각을 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보세요. 네. 네. 자. 다음 넘어가시죠. 네. 익명 토크입니다. 희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무래도 그룹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서운하다, 이게 불만이다 하는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나온 김에 평소 좀 섭섭했던 부분 그런 거 솔직하게 익명으로 털어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익명 보장인가요? 보면서 그때 내가 그랬지 약간 이러면서 그리고 막 이런 거. 그 냉장고에 내 초콜릿이 사라져요. 어머! 왜 이렇게. 누가 같이 간 거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가볼까요? 네. 네. 이거는 거꾸로 가볼까요, 지호 씨? 네. 어, 좋아요. 오! 당황했다.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네. 빨리빨리 잊어버려서. 네. 지금 잘 안 떠올려. 나도 잘 안 떠올려. 답답한 거? 답답한 거?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엄청 많은 걸로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제가 기억력이 진짜 안 좋아요. 자, 우리 지금 채팅하고 있는 팬분들도 이렇게 네. 유출해주시면 저희가 대충, 아, 이거 좀 괜찮다 싶은 것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있을까? 네. 익명 보장해주십시오. 익명 보장합니다. 익명 보장해주세요. 지금 생각이 너무 안 나요. 오케이, 그러면. 열심히 생각해볼게요. 생각나는 사람 먼저. 제가 봤을 땐 유아 씨가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아요? 네, 기억이 났어요. 저는. 아니, 제가 입욕. 아니 먼저 나왔습니다.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반신욕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가루 입욕제가 있는데 자꾸 욕실에 놨는데 가루가 더 안 썼는데 자꾸 뛰어는 거예요. 어머! 자, 팬분들 유출해주세요. 누굴까요? 제가 야 이거 누가 썼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입욕제? 네, 근데 입욕제 한번 꼭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아침에 누가 문자를 저한테 슬쩍 보냈더라고요. 아, 저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네, 누가 찔려하겠죠? 요즘 시대에 누가 문자를 쓰죠? 어, 누구죠? 옛날 사람인가요? 문자를 쓰죠? 저는 가끔 씁니다. 죄송합니다. TMI. 그만큼 이제 누가 가져갔을까? TMI. 네. 찾지 말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승희 같다고. 아, 저는 사실 입욕을 안 해줘요. 네, 맞아요. 저도 입욕하는 거 정해져 있어요. 네. 아린이도 있죠. 아린이 아니요? 팬분들이. 아직 팬분들이 다 안 나왔어요. 아, 어마어마하게 글씨가 나왔어. 아니, 왜 자꾸 내 이름이 나와. 효정 씨 몇 번 나와. 아니죠, 아니죠. 장군님? 어? 아니지, 아니지. 어, 너무 빠른데? 얘들아, 너무 빨리 올라가. 오, 역시 팬분들 파워. 최고, 최고. 리미, 리미래, 리미. 말도 안 써. 아니, 제일 많이 대표님? 안 나왔어. 자, 우리 찾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네. 아, 이건 이미 찾아왔던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치. 아린이요. 아린이니까. 그래도 조용히 있었군요. 이렇게 이름들만 거의 입욕을 많이 해. 맞아요. 입욕대를 다 선물했어요, 그래서. 오, 최고. 훈훈하네. 훈훈하다. 배로 돌아왔네. 저 해요? 네. 네. 아까 뭐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까먹었나 보다. 그러면, 응. 어, 빨래가 응. 가끔. 시선 처리 좋았어. 시선 처리 좋았어. 느려서 잘 안 돼서 저의 입을 게 없어요. 어머! 어? 입을 게 없습니다. 빨래가 잘 안 돼서. 빨래를 안 하는 사람 있다. 아, 누군가가 빨래를 하지 않아. 지금 기침하시는 사람인가요? 아, 걸린 건가요? 벌써 걸렸나요? 한번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조용히 해라! 지금 한국에 도시누군인가요? 네. 얼굴 빨개지시면 안 된대. 진짜 체리 같아요. 뱅뱅해. 아, 죄송합니다. 자, 그, 자, 다음, 리미 씨. 아, 저도 진짜 없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부금 끊겠어요. 아니구나. 아, 제가 그 숙소에서 쓰는 그 수저 중에 제 이름이 써져 있는 수저가 있어요. 예민한 그래. 수저.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네? 수저에? 수저 이제 그 손잡이 부분에 있는데 네. 선물을 새겨주셨습니다. 미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게 싱크대 보니까 어느 순간 그래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쓴다고. 저희가 이제 숙소 룰이 딱 바로 먹으면 바로 씻어서 엎어놓는 게 저희 이제 숙소만의 그 룰이에요. 근데 그게 있기를 아 누구지 누구지 아직도 범인을 못 찾고 있어요. 아 진짜 누구냐? 저도 있거든요. 누구냐? 진짜 잡아야 돼요 이거는. 아니 나도 아 나도 있어. 이거 수저가 수저뿐만 아니라 컵도 그렇고요. 그리고 라 뭐 뭐냐 냄비. 아 저 라면 냄비가 두 개나 썼는데 두 개도 안 됐어요. 한 번에 또 기침 하셨어요. 기침 한 번에 또 기침 하셨어요. 그러네요. 아, 근데 이런 숙소 생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어, 네. 자, 네. 비니 씨. 네. 네. 어디 보죠? 채팅창에 전과 이범이라고. 네, 아. 아, 저는 자꾸 현장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서 너무 끈적끈적하네요. 끈적끈적? 무엇이죠? 뭐지? 뭐... 너 초콜릿? 맨날 달라요. 아, 맨날 달라가지고 제가 맨날 뒷처리를 하는데 잠시만! 아까 달고나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색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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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맞아? 색색인가요? 달고나 친구! 정이야! 도나요? 아니야! 도나! 도나요? 도나요? 이건 익명 보장이니까요. 전과 진짜 나요? 전과 3번. 자, 이제 3번까지 갔습니다. 진짜요? 4번까지 가면 좀 위험한데. 마지막에 돌아주세요. 자. 나 모르겠어, 진짜. 마지막 의자를 직접 돌려주세요. 네. 돌려주세요. 맞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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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팬분들이 너무 즐거워 계세요, 지금. 네. 자. 아, 되게 재밌었다. 그냥 가자. 그래, 그래. 아니, 맞아. 우리
수 없지. 아, 자유롭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제 유래가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맞아요. 네, 제가 식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요즘. 숙소에서 근데 사실 이거 한 명이에요. 어? 딱 한 명인데 자꾸 자려 그러면 방해를 그렇게 자꾸 하더라고요. 방해를요? 자꾸 방해를 줄일 수가 없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자꾸 침대를 부술 듯이 움직여가지고 빨리 주세요. 침대 선생님 움직이세요. 도둑님 발로 감지 마시고 주세요. 침대가 돌아갑니다. 거기서 고약해요? 아니 자기 전애가 그렇게 고약해요. 부시락. 자기 전애가 아. 무슨 막 구강당당. 아 준비를 하시는군요. 안무 연습하나요? 아니요. 저도 아린이랑 같이 방을 쓴 적이 있어요. 아무도 아린이라고 안 했는데. 아린이랑 네 이렇게 인증이 왔어요. 여기 인증이에요. 네. 안 썼는데 아린이가 2층에 자주 쓰는데 2층에서 자주 너무 움직여가지고 무섭더라고. 위에서 막 이렇게 부셔질 것 같아요. 삐고 막 이런 소리 나고.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큰일나요. 저 예전에 고등학생 때 기숙사 생활했을 때 2층 침대였는데 2층 침대 무너졌어. 대박이다. 선배님은 가벼워서 괜찮아요. 어떡해. 하지만 조심하는 거죠. 괜찮아. 근데 본인이 뭐 해명할 기회를 한번 줍시다. 네, 어제 글이 있었는데요. 그 뭐냐, 스타킹. 압박 스타킹. 네, 자기 전에 붓기 전에 신는 스타킹이 있는데, 그걸 신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그거. 아니, 그걸 일일이 신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 바닥에서 신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앉아서 신고 싶어서. 아, 죄송한데. 나름 의미는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입을 덮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찌그러지면 나는 최대한 몸값만 지펴서 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언니 언니가 저한테 뭐 말한 거 있잖아요. 말했었어요 내가. 약간 지금 커피숍 온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커피숍 온 느낌인데 남자 몇 개 가지고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인데. 재밌네. 자 효경 씨도 한번. 네 저는요. 진짜 익명으로 갑시다. 익명으로. 익명으로 정말. 자꾸 이게 스케줄 딱 뜨고 제 공지방이 있어요. 근데 공지방에 다 올라왔는데 한 조금 뒤에 뒷부분을 그렇게 쳐서 이거 못 돌리겠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 다 뜬 건데 이미 이미 다 그걸 보면 되는데 돌려 이거 어떻게 공지방을 돌려? 보면 되는 것을 자 스스로 자고 돼요. 이거 물어보고 공부를 안 보고 확인해라. 올라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올라왔잖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난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다. 저는 네. 모르겠네요. 나 진짜 누구지? 진짜 모르겠네요. 와. 진짜. 네. 와, 저 되게 좀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쁜 네.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누구지? 목 네. 되게 화려한 친구 같기도 하고. 뜯어주세요. 언니! 뜯어주세요. 자, 지호씨가 아까 얘기 안 했었죠? 네. 네. 저는 그 멤버들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났어. 역시. 꼭 제가 분명 방금 얘기했던 얘기를 똑같은 질문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 만약에 저희가 내일 뭐 3시에 사전 녹화를 한다. 네. 좋아. 우리 내일 3시에 사전 녹화 하니까 몇 시에 나갈까요? 이러면 내일 사전 녹화해? 아, 얘기 안 되는 느낌. 이거 두 명 아니에요? 아, 이거는 유동성이 있을 수 있어. 아, 두 명이에요, 두 명. 유동성이 있을 수 있어. 한 명은 돌릴 수 있고, 한 명은 돌릴 수 없어. 이거. 한 명은 돌릴 수 있고, 한 명은 돌릴 수 없어. 몰라. 위아래로 포진되어 있나요? 하나요? 네. 1층, 2층? 누구야, 도대체? 물어보지 않는 걸로, 않는 걸로 해요. 맞아, 네, 이거 익명으로. 네. 오케이. 그 정도는 뭐 애교죠. 좋아요. 채팅창에 막내 아린 씨가 실세라고 합니다. 저예요? 막내 형탑! 막내 형탑! 어마이걸에도 이게 있나요? 있죠, 있죠. 너무 예뻐하니까 저희가. 어디 본인은 실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실세예요? 조금의 스웩이 있고. 조금의 스웩이 있어요. 네. 요즘엔 친구더라고요. 자!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송프로 디테님입니다. 아엠셀러 본방사수하고 꿀잠 잘 수 있게 굿나잇콜 해주세요. 굿나잇콜 한 명씩. 자 그러면은 혹시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자기 전에 꼭 뭐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뭐 자잘하게는 뭐 팩하는 걸 수도 있고. 그쵸. 아니 뭐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총기장 저예요? 뭔데요? 총 없어도 만들어 봅시다. 향수 그리고 아 저는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방 청소를 안 하면 잠이 못 들어. 아, 진짜 깔끔한 친구예요. 나도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아, 있어야 되는데. 아 있어야 되는데. 감사해요. 아 그래서 아까 그런 되게 기억이 나요. 스티키.
청소를, 자, 빈 씨는 청소를 하신다고 하고요. 오, 그렇구나. 저는 꼭 뉴에이지를 틀고 자요, 노래를. 뉴에이지? 네. 굉장히 아, 맞아. 맞아. 꼭 틀고 자야 돼요.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아, 약간 피아노 소리를 많이 좋아해서 아~ 피아노 소리나 뭐 자연 막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나 그런 거 많이 ASMR 뭐 이런 건가요? ASMR도 보죠. 아~ 네. 그럼 먹을 거로 봐요. 맞아. 먹을 거로 한번 봐주고 봐요. 아, 한번 봐주고 그다음에 뉴에이지 딱 틀고 잠자리. 안전한 마음으로. 좋네요. 그렇게 자면 잠을 잤을 때 이어폰이 엉켜 있지 않나요? 몸에 이렇게 주둑 감기. 아, 저는 방을 혼자 쓰기 때문에 위너 아, 이어폰이 뜨겁군요. 채팅창에 아린이 압박 스타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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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스타킹을 하고 자요? 아까 왜 다 방금 방안 됐잖아요. 아, 그걸 벗는 게 아니라 하고 자는 거예요. 네. 저희도 밴드 같은 거예요. 네. 왜요? 그게 빛기를 좀 완화시켜주는 혈액순환을 좀 도와줘서. 네, 맞아요.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였구나. 어, 진짜요? 어디 효과가 좋아? 좀 있어요? 효과가 좋아요. 오~ 네. 맞아요, 맞아요. 아린이 보고 따라 샀어요. 아, 진짜? 그랬습니까? 네. 실시간 검색을 아인셀럽이 아니라 압박 스타킹 올라가니까. 어, 혹시 압박 스타킹 말고 또 본인이 하는 뭔가. 전 그... 자기 전에 수면 그 릴렉싱 스프레이 뿌리고 자요. 아.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로마. 아로마. 네, 아로마. 아로마는 아니고. 아로마는 아니고. 아로마 살짝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무튼 네. 수면을 위한, 다들 수면을 위한 뭔가를 다들 네.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폼롤러라고. 아, 맞아요. 폼롤러요? 폼롤러라고 해가지고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눌러? 꼭 몸을 이렇게 풀어주고 자는 데요. 그래서 복부, 그러니까 전신 운동도 꼭 하고 자요. 와. 네, 전신 운동. 미안합니다. 진짜 잘 몰라서. 모르시잖아요. 다들 모르시잖아요. 남성분들. 검색어에 폼롤러 올라가고요. 폼롤러가 이렇게. 이렇게. 그거잖아요, 그거. 네, 네 이렇게. 길쭉하게. 네,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돼 있는 건데. 김밥 갖고 말하시죠. 너무 잘 사랑합니다. 네. 네. 아, 힘들다 오늘. 자, 다른 멤버 또 다음. 아, 저는 아로마를 해요. 아, 그래. 와. 드디어 나왔네, 아로마. 아로마. 아로마 뿌려요? 아니요, 저 롤링. 아, 이렇게. 네, 아, 맞아, 이렇게 롤링으로 맞아. 안에 아로마 오일이 들어있어서 롤링하는 게 있어요. 목이나 이런 데 롤링하는 롤링하는 아! 그거 그 펜처럼 생긴 거. 아, 맞아요. 그쵸, 그쵸. 네. 해봤어요, 저거. 맞아요. 아로마요. 잠이 잘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았어요. 맞아요. 어, 힘들다. 자, 다음. 자. 네. 저는 뭐 하죠? 저 야식 먹어요. 어? 어? 아, 맞아요. 야식을 아, 안 맞아.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맞아요. 자요. 진짜 맞아요. 야식 꼭 먹어야 돼요. 너무 공감된다, 진짜. 어? 진짜 너무 좋아요. 먹고 자는 것만큼 행복한 잠이 없어요. 진짜 야식 꼭 먹어요. 야식 진짜 좋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니가 진짜 진짜 야식 먹어. 오빠도 그렇고. 진짜 조세요, 선생님. 아까 그래서 진짜 참 이거 뭐 우리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그 정말 걸그룹들을 보면 제가 이제 뭐 음악 방송 보고 하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그 가녀린 몸들을 하고 하기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얼마만큼 노력할 것인가. 거기서 저는 진짜 그 뭔가 그 삼촌팬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아 씨는 유아 씨는 어, 부모님 주신 좋은 아니요. 살이 안 찌시죠? 라면 기초부터 살이 안 쪄요? 기초대 사랑이 살짝 먹은 거 같아요. 맞아, 기초대 사랑. 근육에 제 생각에 근육의 재질이 너무 좋아요. 어, 근질이 좋다. 네, 아버지가 또 그 기계체조 하셨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저희 오빠도 안무가고 다 몸 쓰는 직업을 해서 그런지 뭔가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버님 몸이 진짜 다 아빠가 근질이 너무 좋고 네. 근질이 근질이었으면 운동 안 시켰을 거예요. 네, 금방 배워요. 그래서 운동 푸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죠. 안 하는데 하면은 또 자기 자랑을 당당하게 요즘은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아린 씨 그 압박 스타킹 말고 압박 스타킹 말고 뭔가 본인의 그 잠자기 전에 아린 씨 왜 이래 해주세요 내 말 들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 내 말 들어 자 아린 씨 저는 어 자기 전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자기 전에 네. 반신욕 하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아. 팩하고 아. 자연. 아! 자연. 요즘 홍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 홍삼! 시간이 맞기도 힘든데, 몸에. 홍삼. 홍삼이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맞거든요. 저 몸에 열이 없어. 나 안 맞아, 그래서. 정관장인가요? 어, 저기. 감사합니다. 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누가 제일 잠이 많은 편이세요? 난 아니다. 느유? 아, 하나, 둘, 셋,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뿅! 오! 난 아니니. 저요? 세 명 정도 잠이 되게 많은데요? 아, 되게 갈렸는데? 난 아니다. 자, 억울하다, 여기서. 억울하다, 손. 억울하다. 난 잠을 잔 게 아니다. 생각을 한 것이다. 지금 승희 씨가 두 표인 것 같고요. 어? 저는 아니에요. 유아 선배님도 두 표. 두 표. 그 아린 선배님도 두 표인 것 같아요. 아린이 선배님이 이렇게. 아. 언니 아린이에요? 어. 그럼 아린이 두 표. 두 표, 두 표, 두 표. 아, 두 표, 두 표, 두 표. 네. 다 맞네, 잠이. 한 표. 네. 아, 자, 그러면. 자, 승희 씨. 네. 어, 어떻게 억울해요? 어, 저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좋아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본인이 잠이 많은 이유는 뭘까? 저는 그냥 매 순간이 졸린 것 같아요. 아, 참 대단하게 사실 저는 제가 물어보면서 잠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다 아는데. 근데 대답을 또 해줬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또 잠 많은 친구가 누구였죠? 또? 유아? 어,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네, 맞아요. 아침잠이 많아요. 아침에 네. 지금 정과 사범인 거 알죠? 자, 얘기하시죠. 네. 저 아침잠이 많아서 맨날 비니가 이게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네. 샤워를 아침에 해요. 그래서 아, 맞아. 저를 늘 깨워요. 아. 이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잘 수 있게 아, 늘 마지막에 잘 아, 깨워주고. 착하네. 승희도, 그러니까 구 모닝 엔젤은 승희고 아. 지금 저한테 현 모닝 엔젤은 비니입니다. 아, 저 예전 만치 못해요. 구 모닝 현 모닝. 승희도 힘들어. 자야도 힘들어요. 맞아. 또 누구였죠? 아린이셨나요? 아린. 저는 어 아마도 언니들이 휴일에 잘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때 아, 맞아, 맞아. 한 번 자면 주말에는 한 5시, 6시 일어나. 정말. 겨울잠 가도 자요. 아깝다. 오후요? 네, 오후. 그러니까 저희가 다 쉬는 날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 같이 음식을 시켜 먹거든요. 아~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아린이 보면 엄청 자고 있어서 깨우지 못해요. 저녁 먹을 때 깨요. 저희가 저녁 먹을 때. 해 다 지고 일어나신 거예요? 맞아요. 5시에 막 있을 때니까. 한번 하루를 잠에 투자하는 거죠. 그치 그치. 아~ 그럼 그러고 또 저녁 시간에 또 잡니까? 네! 네! 아니 진짜 늦게 자요, 아린이가. 맞아, 늦게 자요. 근데 방에는 일찍 들어가요. 근데 제가 룸메잖아요. 아~ 방에는 일찍 들어가는데 또 두닥 두닥 이래서 이름을 하고 룸메가 지금 어떻게 돼요, 룸메가? 아린이랑 저랑 룸메? 저랑 빈이랑 혼자! 혼자! 독방! 역시 수학! 멋있어요! 우리 성공해서 혼자 쓰자, 독방! 헤어지자는 얘기죠? 특이한 잠버릇이 있는 거! 잠버릇 된 거! 특이한 잠버릇이요? 언니! 아~ 저요? 언니 찡그리고 자는 거? 찡그리고 자요. 찡그리고요? 찡그리고 자요. 엄청 웃음이 많은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혼이 없을 때는 혼이 없대. 아~ 아니 아니 이 정도까지 아니다. 꿈을 많이 꿔요? 언니 이렇게 자요! 언니 이렇게 자요! 꿈을 많이 꿔요? 저, 네, 꼭 많이 꿔요. 언니 가부장하고 자잖아요, 잘 다리. 어, 맞아. 다리도 이렇게. 다리 이렇게. 이렇게, 개구리 다리. 개구리 다리. 유명하시네요, 우와. 가끔 그게 되게 편리가 네. 있어요. 골반을 편하게 하려고, 골반 때문에. 어이, 신기해. 근데 그것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저희 멤버들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미미 언니도 되게 특이하게 자거든요. 아, 약간 이렇게 자잖아. 미미 언니는 그러니까. 표정이 약간 억울해요. 네. 억울해요? 억울하게. 나 힘들 때, 힘들 때 잘 때 언니가 정말. 이렇게도 자요? 아무나는 자는 건가? 아무나는? 잘 때 꿔야 된다요? 저는 되게 편한데 보기에 살짝 불편할 때가 있나 봐요. 찌그러져서 자요. 아, 꾸기시는구나. 꾸겨서 자요. 약간 이 자세 편해요. 아, 진짜 이렇게 남들이 불편한 자세가 편해. 팬이 예술가네. 궁금합니다. 채팅방에서도 있었는데 혼자 왜 독방을 쓰는 겁니까? 아, 저희가 재미뽑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종이 안에 이제 방 번호들 있고 별이 있는 사람은 독방이라는 딱 그런데 별이 있어요. 그럼 분기별로 돌아갑니까? 아, 아니에요? 아, 그러긴 하네. 네, 네. 너무, 너무, 네. 너무 힘들어요. 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성 편해요. 네. 자, 또 다른 잠버릇이 있다.
잠을 뜨고 잔다거나 혼잣말 한다거나 자, 눈동자 감사합니다. 라시 콘텐츠 하고 있어요. 어떡해. 얘들아,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1월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거실에 마마시가 나왔는데 시아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맞아, 이거. 소파에 이렇게 모아서 시행하는 게 저를 그래서 주무신 곳인 거죠. 왜? 제가 이랬어요. 시아한테 왜? 이랬는데 시아가 그냥 아무리 저를 그냥 아, 진짜 무섭겠다. 그러니까 눈이 워낙에 찝어가지고 아시아 하는 거예요. 커서 가끔 채 다치지 않는 자녀들이 경우도 있거든요. 완벽하게 얘기가. 아이고야. 자 그러면은 자 굿나잇코 해주세요라고 송프로 디테님께서 하셨으니까요. 네. 우리 크림분들의 꿀잠을 네. 부를 달콤한 굿나잇코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쁜 스티커를 한번 제가 골라볼게요. 네, 우와. 이쁜 스티커. 되게 재밌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한 명씩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와, 카메라구나. 이거 이쁜가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뭐래도 이쁘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이쁜 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신이 좀 쳐다봐. 오늘 굉장히 네. 좋네요. 잠시만요. 자, 약간의 화면 조정 시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 인식을 못 하나요? 저요? 아니에요. 목소리도 들어가나요? 이미 잠이 네. 잘 날라가요. 목소리 들어갑니다. 근데 고양이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안 되지? 끼부리는 거 봐. 자, 이게 뭔가 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아요. 잠깐만요. 왜 안 될까요? 제 기계 취업을 하는 거예요? 제 핸드폰을 처음 본 건 아닌데 제가 저런 거를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MC님. 자, 팬 여러분들 오마이걸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셀럽TV고요. 아이엠 셀럽입니다. 네.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I'm Stella. 됐습니다. 네, 됐다. 됐습니다. 네. 자, 고양이로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굿나잇송을 만든 게 아, 내가 얻고 있었어. 더 웃지. 네, 제가 미라클을 아직? 위해서 하나, 둘, 셋 해드릴게요. 네, 만든 노래가 있어요. 우와, 아, 저 알아요. 하나, 둘, 셋. 우와. 잘 자요, 미라클. 좋은 꿈 꿔요. 내일은 더 행복한 찬송가 같아. 될까요? 잘 자요. 미라클 좋은 꿈 꿔요. 자, 다음. 잘 자요. 미라클 굿나잇. 아, 나 한 명씩 15초 하자. 잘 자요. 미라클 잘 자요. 바이. 와, 멋있어. 스웨기. 잘 자요. 굿나잇. 하트. 미라클이다. 여러분 굿나잇 하세요. 오. 내가 너무 짧게 했나? 다들? 잘자. 어, 깜짝이야. 아, 근데 망하신 거죠? 귀여워, 귀여워. 해주세요, 이거. 이거 캐릭터가 갑자기 시바견들이 어마어마하게 출연해. 왜 시바견이 나왔는지. 지효 이렇게 하면 시바견들이 이렇게 좀 이상한데. 아, 이렇게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아, 다 같이 15초였구나. 너무 재밌다. 아, 이게 제가 아직 저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약간 미스들이 있어요. 적응 기간. 네. 네, 약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는 오늘 처음이고 굉장히 힘든 그런 방송입니다. 오마이걸의 아주 잘 자라 굿나잇코 영상들은요 틱톡 셀럽TV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너무 아파요. 다들 봐주세요. 이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 이렇게 시바견 한 마리가 아, 이렇게. 네. 그 강아지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예. 자, 안녕하세요. 공식 명칭이 랜선 팬미팅입니다. 오. 그래서 준비한 코너 덕후들의 행복한 시간 덕팬팅.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팬들을 위해서요 1대1 팬미팅 현장이라 생각하고 성공률 100% 팬심 공략 부탁드려요. 와. 아, 저 근데 네. 아니요 숨을 참을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아시죠 어떤 네네네 알죠 알죠.
제가 약간 좀 이름 잘 못해요. 아~ 네, 이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진짜 팬심을 담아서 할 거예요. 와~ 자, 어디 카메라 보면 됩니다. 귀여워. 세우셨나요, 또? 근데 귀여워. 이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네. 자, 자 팬미팅 시작! 어, 안녕하세요. 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언니, 손 한 대 주세요. 우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뽀뽀 받았어. 너무 좋아. 고마워요. 귀엽다. 더 하세요, 더. 아. 더. 언니. 네. 언니, 너무 예쁜데? 밥 먹었어요? 언니, 밥 먹었지. 먹었어요, 밥? 네, 먹었어. 하나? 어떻게 불러주세요? 저 언제까지 해요? 자, 다음에 봬요. 언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귀걸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트도 있고 막 그래요? 어머, 감사해요. 아, 누나, 깨꼬해 보여주세요. 맞아요, 깨꼬해. 어머, 나. 손아트 알려주세요. 손아트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누나,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저요? 우와, 저 36이요. 누나가 아닌데? 아니, 그래도 이쁘면 다 누나예요.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다음에 또 꼭 만나요. 다음에 꼭 올게요. 고마워요. 네. 감사해요. 어, 비니 언니, 비니 언니. 안녕.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학교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너무 귀엽다. 아, 어떡해. 언니, 언니 뿌잉뿌잉 해주세요. 뿌잉뿌잉. 뿌잉뿌잉. 잘 챙겨 먹고 저도 잘 챙겨 입고. 비니야 사랑해, 사랑해. 아, 비니야 너밖에 없어. 우와. 나 생각 좀 해볼게. 와. 섹시 비니. 누나, 누나, 누나. 저 진짜 누나 랩하는 모습 볼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 진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치면 안 돼요. 미치면 안 돼요. 저 지금 심장이 없어졌어요. 아, 심장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섹시. 랩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 듣고 노래. 이거 안녕 이거 보여주세요. 안녕. 아 좋아요. 안녕. 네. 가세요 안녕. 가세요. 가세요. 보러 가요. 안녕. 안녕. 막내. 아, 아린 언니. 안녕. 언니라고 부른다. 아린 언니. 사랑해요. 손톱 반짝반짝 해주세요. 반짝반짝해주세요. 팬서비스인가요? 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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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애교 한 번만 보면은 저 진짜 녹아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머! 정권 오범이라면서요. 누나는 제 마음을 무서웠으니까 정권 육범. 누나 내 마음을 무서워하지 안 보여줘요. 내 마음을 짠. 마법의 그 장갑으로 송아톱만 알려주면. 마법의 장갑. 박수. 누나 라면 좀 주나요. 맞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이걸로 라면 끓여야지. 미치겠다. 안녕. 지훈 누나. 지훈 누나. 아, 남자였구나. 아, 예. 지훈 누나. 저 대구에서 왔는데 사투리 한번 해주세요. 아, 대구 사투리? 네. 대구 사투리가 뭐였지? 한번 보여줘. 누나, 밥 먹나? 누나, 밥 먹나? 아, 맛있다. 나도 먹다. 아, 너 먹나? 아, 나 아이스크림 먹었다. 아이스크림 먹나? 그럼 뭐가 난 안 된다. 오, 지훈 누나가 안 된대. 누나, 누나, 누나. 누나, 심장이 없네, 미모 나이가. 아, 알고 왔어요. 누나,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요. 내 앞에서 심장 없다, 이러고. 네,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요. 대구 여자랑 결혼하래요. 아, 저는 옥천 여잔데? 잠깐 다시 통화했는데요. 엄청이에요. 아, 진짜? 네.
어떻게 저 그쵸? 누나 저 부담스러운 허무해 주시면 안 돼요. 부담스다. 사랑합니다 저는. 형님. 아, 다음에 또 올게요. 좋아요. 네.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나 심장이 없어. 다들 심장이 없이 가셨네요. 아, 아유. MC님 프로시라고. 아, 영원이었어요. 영원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걸 하면은 저희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팬분들의 그 뭔가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연구를 해도 뭔가 잘 안 떠올라요. 근데 팬분들이 다 엄청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시는데 진짜 사랑한다고.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랜섬 팬미팅에 맞는 덕행시를 한번 해봤고요. 네. 다음 코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그런 코너입니다. 연하차 랜덤 데이스를 해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광고 보고 올게요. 바뀌어도 Love it, Live it, Pets! 네, 네. 이번 시간은요, 세상의 모든 노래가 랜덤으로 나오는 열맞춰 랜덤 댄스 시간인데요. 근데 지금 사실 원래 1시간 정도 하는데 지금 1시간이 약간 오버됐습니다. 오마이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나름 MC의 재량으로 이렇게 좀 길게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마이걸도 힘들지만 힘내서 신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열맞춰 랜덤 댄스, 열맞춰서 하는 랜덤 댄스 개인전이고요. 춤을 춰서 통과한 사람은 노래가 끝나면 맨 뒤로 가게 됩니다. 본인 노래에는 본인 안무 소화해주시고 멤버들께서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최후 사이는 2대2 커플 댄스 대결의 1승입니다. 사실 원래 이 코너는 그 재한 누나의 그 재량으로 탈락과 탈락 반대가 뭐죠? 통과. 통과가 정리가 되는데 오늘은 재한 누나가 없는 건데요. 제가 그리고 팬 여러분들과 함께 탈락을 여부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흥부자 오마이걸의 끼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네. 보여줘. 자, 그러면 노래 한 줄로 한 줄. 아, 노래를 아 노래를 하기 전에 이렇게 그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아, 저쪽으로 이렇게 사선. 이렇게 사선. 이렇게 사선. 사선. 줄 서세요. 어디를 보는 거지? 어르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선으로. 5번 카메라. 아, 5번. 3번.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막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막 준비됐습니까? 렛츠 고! 고! 렛츠 get it! 와! 다 같이 가자! 헤이! 어, 빨리 좀 안 돼! 통과!
이거야. 약간 왜 그래도 통과. 오케이 오케이. 느낌 있어요? 와! 어 이게 뭐죠? 자, 이제, 자, 끊어가겠습니다. 자, 끊어가겠습니다. 아니, 자, 2대2가 정해졌잖아요. 자, 탈락자분들이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우리 너무 신나는데요? 네? 이게 너무 신나는데? 나도 신이 난다. 신이 난다. 폭발한다. 자, 줄게요. 자, 2대2, 자, 팀이 네.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묵지로 할까요? 아, 묵지. 묵지, 묵지. 묵지, 묵지. 묵지, 묵지. 묵지, 묵지. 나 까라게. 뭐야? 다시. 빨리 막까지. 묵지, 묵지. 아, 알겠습니다. 자, 자, 팀이 정해졌어요. 자, 우리 팀이 이렇게 2대2로 정해졌습니다. 자, 같은 노래로 커플 댄스 줄 겁니다. 어, 제가 눈여겨 볼 것은, 화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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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둘이, 뭔가 이렇게 하나 된 뭔가, 좀 가만 좀 쓰자! 장난이에요, 장난. 아주 좋아. 자, 자, 얼마나. 화합된 뭔가 네. 하나의 걸 만들 수 있느냐 네. 자 그걸로 자 같은 노래입니다 같은 노래 자 화합이 됐나요? 좋아요 좋아요 자 렛츠 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한심 한심 맞아 오! 오! 아오! 와! 화합력을 넣었어요 아 지금? 네 러브샷을 꺼내줄게요 화합력을 아! 와! 자 통과! 통과! 다음 팀 어 뭐죠? 아 뭐예요? 오케이 이 정도 통과. 자 다음 노래. 다음 노래 하나 더 갈게요. 다음 노래 준비됐나요? 신나는 거. 내가 하면 너 서포트해줄 거야? 자 음악 스타트. 아 이거 할 수 있지? 어 이거 이거 루시가 탈락 멤버들에게 네. 어느 팀이 더 네. 좋았던 것 같은지 아~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귀로 저희도 살짝 좋아하는 네. 네. 저희 하늘이 보여주는 게 너무 추셔서 네. 못 보셨던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더 좋았다 아, 사실은 저희는 아 이거 너무 빠르잖아 이거 뭐? 이거 누가 다 이거 다? 네 이거 나오면 나를 먹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군가요? 아하. 자, 이겼다고요, 그 팀이? 네. 그 팀이 이긴 것 같다고? 네. 자, 결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긴장해? 자, 이긴 팀에게는 과자 가방 세트. 이거 말이야. 과자 가방 세트. 좋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야! 놓치지 않을 거야! 탈락 팀을 얘기할까요? 이긴 팀을 얘기할까요? 이긴 팀! 이긴! 이긴 팀은! 우리 아닌가 봐. 아니에요, 이 팀입니다. 아니, 일어나셔야 돼요. 얘들아, 일어나. 얘들아, 잠깐만, 아니야. 여기 숙소 와요. 진짜, 과자가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이다 팀 아닌가요? 맞아요. 과자가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 왜. 네.
내가 내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와, 맞아. 아니야. 형이야. 와, 야, 됐어. 됐어. 언니가 만들어줄게. 그래요. 아니, 언니 사줄 수 있어도 만들지 못해요. 만들어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감사하는 오마이걸입니다. 야,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아, 박수 갈까? 자, 이제 마무리.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마이걸.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자, 오마이걸을 보내기에 앞서서, 자, 루야, 오늘 네. 일일 마스터로서 어땠는지 소감 한 번. 네, 말씀해주세요. 아, 네, 오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마이걸 선배님의 깊숙이 숨겨진 정말 산삼 같은 매력을 캔 것 같아서 오늘 10만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와!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마이걸.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셀럽TV와 함께한 시간 어땠는지. 네. 네, 오늘 이렇게 멤버들이랑 너무너무 즐겁게 또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또 네. 선배님의 아유. 정말 MC 능력이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아, 루님. 네. 루님이랑 네. 너무 잘, 너무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야,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과 뭐 이제 뭐 그런 네 앞으로 저희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불꽃놀이로 이제 좀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더 밝은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10월 달에 있는 20, 21일 양인간 네, 진행되는 저희 콘서트 또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앞으로 저희 오마이걸의 활발한 활동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VOD와 선물 추첨 결과는요, 방송 후에 셀럽TV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또한, 셀럽TV 페이스북에서는 사인 CD 이벤트가 열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준 오마이걸, 오마이걸과, 네, 팬 여러분들, 크리. 네. 크리! 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안철업의 런마스터 이현이었고요. 남마스터 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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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안녕. 수고했습니다. 주문의 인사를